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어떤 심령이었냐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까? 이미 베풀어진 구원인데 이걸 붙잡지 못해서 멸망해가는 우리 인류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 그것이 무엇일까? 주님, 저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네, 그런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서 하게 됐어요. 어저께 제가 순종하는 믿음이 뭔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이 뭔가, 이런 얘기를 좀 설명은 했습니다만, 설명을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하면 좋을까? 정말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저에게는 부족하다, 이걸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 와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온 세상이 죄의 파도에 떠밀려 사망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 인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심령이 바로 내 심령에 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줄을 던져줄 수 있는 심부름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심령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임종 준비를 해야 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예, 살러 왔는데 무슨 임종 준비냐, 그런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분들은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병 고침 받고 오래 사는 것보다 예수님 영접하고 영생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 앞에 항상 서게 돼요. 왜냐하면 이 지구에 태어난 우리 인간들의 상태가 다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다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죽은 사람들을 조금 더 오래 견디도록 해주는 이 건강보다 이들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지금 많이 기도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병 낫는 것도 참 반가운 일이지요. 고통에서 해방되는, 절망에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소생하는 모습들 보면 정말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 봉사를 할 때에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요, 다른 내가 봉사함으로 그 도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좋아질 때 함께 좋아지는 기쁨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해보면요, 정말 이타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질 때 행복한 것보다 남이 좋아질 때 행복해지는 행복감 있잖아요. 그 이타적인 가슴을 만나게 되죠.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정신이고 복음이 만들어주는 새로운 행복감이라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이 몸이 좋아지는 거 보면 참 좋아요. 그게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100% 이타심이 작용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 복음을 가지는 그 가슴은요, 이타적인 준비가 딱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것을 받으면요, 그게 다 나를 하나님의 품성으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저도 조금 맛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맛본 거, 제가 경험한 거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제 경험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바로 생명줄로 잡았거든요. 저는 교회를 30년을 다니다가 예수님 알았습니다. 너무 늦대는 사람이에요. 더디대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30년이라는 전시간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에요.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려고 했고, 예. 그 또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또 잘 배우고 잘 듣고, 저는 참 잘 배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배워도 배워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더라고. 하나님은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론으로 다 알아서 가르쳤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만나야 되는 거였어요.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만남으로 경험하는 지식입니다. 이게 안 되면 꼼짝 못합니다. 우리 죽은 이 자체, 죽은 기능 이 자체 일으킬 수 없죠. 혈류증 여인이 치료받은 얘기나 38년 동안 걷지 못한 환자가 걸어간 얘기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보고 만난 사람들 많은데 왜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나요? 그 만난다는 것은요, 가슴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십자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사랑 참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외웠습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도 많이 얘기하고 가르쳤어요. 저는 이제 어린이부를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어린이부, 청년부, 장년부를 거치면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거의 제 삶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뭐 세미나, 강습회 같은 거 있으면 거의 제가 빠지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읽고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게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책을 그냥 사람식으로 읽어가지고 내용적으로 이해하고 그 어떤 스토리를 갖다가 잘 전달하면 설교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설교 강목도 잘 짜고 서론, 본론, 결론을 잘 내리는 아주 분명한 설교를 해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참 설교 잘한다 그러고 감동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 말씀하고 전혀 공감이 안 되고 경험이 안 되는 걸 글자로 읽고 이해하고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복음을 전한다 하고 봉사한다 그러고 활동하면서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 자신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여기서부터 제 자신을 보고 제가 실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철이 들고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뭔가 공감이 되고 암해된다고 만나져야 신나고 재미있고 할 말이 있을 텐데 내 마음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읽으면 저는 불가능해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만 하고 그냥 읽어가지고 잘 가르치고 그냥 전도하러 다니고 이러면 구원 받는다 하면 나는 구원을 받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전부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의 결정체는 그 사랑을 만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한다는 건데 나는 그 사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 정신 다 내 속에 있던데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지만 내 속에는 그거 다 있던데요.
그런데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재림의 소망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 안에 사랑은 없다면 중요한 건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대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참 많이 찾았습니다. 누가 이 성경대로 되는 사람이 있을까?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은 이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다 저를 실족시켰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구나. 이 애매모호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신가? 그분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 아니잖아요. 구약의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내삶 속에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내 신앙하고 내 삶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절대로 불가능한 요구. 그래서 저는요,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짐이 무거워서 교회 가기 싫더라고. 그런 설교 들으면 부담스럽고, 성경 읽으면 더 부담스럽고, 성경 재미없었어요.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가지고 전달하고 설교 잘했다 그러고 잘 가르치고 뭐 전도하러 다니고 이런 건 신났죠. 근데 내 자신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펴볼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불가능한 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계명을 지키나요? 어떻게 사랑의 법을, 사랑이 없는 죄의 법이 주관하는 우리 인간들 속에 어떻게 사랑의 법이 역사할 수 있나요?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짚어줄 줄은 몰랐지만 제 가슴에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따지고 싶은 심령이 많이 일어났죠. 지금은 그런 게 뭔지 제가 잘 알아요. 그러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다시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예수님 딱 만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만나는 경험이 없었더라면 제가 오늘 이런 얘기 끄집어내지도 않지요. 왜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창조력이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죄인에게 이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질병이나 시기 질투나 우울증이나 불안 초조, 이 모든 병의 고통은 전부 죄로부터 우리가 당하고 있는 희생자들인데, 이 죄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소식이 복음인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겠다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제가 글자로만 전할 때에는 그냥 무난히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렇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거 소리 누가 못하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누가 설교 못하냐고. 내가 되냐, 이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 공감대가 일어나지 않고, 거기서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기쁨이 없으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좌절하죠. 그러다가 제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느냐.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다 읽으면 좋겠지만, 5절만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그냥 길게 안 가도 돼요. 저도 첫 절부터 읽으면 참 좋은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걸 읽어도요. 여기서 여러분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산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 뭘 믿는 것인가?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 것입니까? 뭘 믿는 것이에요? 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맞습니까? 그거 믿었습니까? 여기서 변화 안 오더라고. 변화는. 그분의 희생이 우리를 위한 희생이라고 할 때는요. 절대로 구원이 나의 것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성경절을 오죽 많이 읽었고 많이 외웠겠습니까? 오죽 설교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내 안에 구원이 안 일어나요. 내 안에 구속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 안에 거듭나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믿어가지고는 나의 구주가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아가지고는 나의 구주가 안 되더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주 기본적으로 외우는 성경절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은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들입니다. 이 쉬운 얘기, 밥 먹던 맨날 듣고 먹고 살았던 그 말씀인데 말이에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예.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 그거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개혁이 없고 변화가 없고 성화가 없고 왜 주님 따라가는 100%의 순종이 왜 안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거 말 안 하는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진정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침례받고 혹은 세례받고 교회 농명책에 이름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늘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거기서 딱 만난 거 오늘 여러분이 거기 좀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좀 같이 가자고요. 이거 좀 같이 가야지. 맨날 여러분 여기 와서 설교 많이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요. 어떻게 읽었는지 아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것을요. 어느 날 성경을 다 읽어가다가 그게요. 우리의 허물이라는 그 말 속에요. 나의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게 딱 만나지는 거 있잖아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예요. 30년을 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가르쳤고 그대로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느 날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이제 우리라는 자리에다가 나를 넣어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읽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기서 제가 딱 무릎 섰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로 죽으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나를 부요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가 그동안 읽고 공부하던 성경절들이 줄줄줄줄줄 연결이 되는데 그가 멸시를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천대를 받으시고 실어버린 바 되시고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도 모습도 갖추지 못한 그 예수님은 바로 나의 전부를 가지고 저주받으시고 오해받으시고 멸시천대받으시고 버림받으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을 포함해서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대신 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오신 하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게. 여기에서 저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 제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제 가슴에서 딱 들으니까요. 귀로만 듣고 눈으로 읽고 입으로 말하던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가슴 속에 와서 딱 만나지니까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씨앗이 이 책상 위에 있어서는 백날 나나도 싹이 안 나고 역사 일어나지 않지만 씨앗을 땅 속에다가 심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의 뿌리가 내립니다.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법칙대로 먼저 뿌리가 내리고 땅에서 나오는 이 영양소를 받아서 떡잎이 나고 가지가 뻗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지 않습니까? 땅으로부터 영양소를 받고 태양 에너지로부터 영양소를 받으면서 이걸 합성시켜 나가면서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똑같은 씨가 들어와서 똑같은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여러분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이 모든 천연계의 법칙들은요 우리에게 영적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매개물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이 다 그런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보고 사는 이 물질 속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물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 안에 와서 씨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죠. 씨 뿌리는 비유에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곡식의 씨앗은 땅에 떨어지면 작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씨앗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야 작용합니다. 그럼 똑같은 작용이 일어날까요? 똑같은 작용이 일어나요.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천연계, 이 사물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게 왜 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정로의 계단 1장에 보면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교과서는요.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천연계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신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로 나온 것이 천연계고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전달되는 게 성경 아닙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남입니다. 씨하고 흙하고 만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생명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책 2장 천년계에 숨겨진 진리라고 요즘에는 제목이 바뀌었어요. 천년계에 숨겨진 진리 하는 그 2장에 보면요. 씨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없이는 어떤 결실도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자, 뭡니까? 씨앗하고 땅하고 분명히 만나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여기에 누가 작용 안 하면 이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땅 속에 들어간 씨가 아무 작용할 수 없답니다. 이걸 우리가 거듭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밭입니까? 흙입니까? 우리 마음은 흙입니까? 흙입니까? 그럼 씨앗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창조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뭐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받으면 살아나는 우리의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양심의 법이 있지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지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함께 일어나서 받아줍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걸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늘 내가 양심의 법에 찔리던 그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통역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계속 동시통역을 하고 계셔서. 저는 이번에 지금 한 7분의 외국인들이 와 계시잖아요. 다 지금 영어권에서 영어밖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통역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우리 7분 와 계시는 분은요, 7나라에서 오신 분들. 예, 예. 대답하시네요. 예, 통역이 잘 되고 있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참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오셔서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미 저분들 속에는 그 씨가 들어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대화 속에서. 예. 예. 제가 하는 얘기에 저분들은 아마 지금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바로 이거군요. 이거요. 이거는요. 이론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설명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가슴 속에서 만나야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으면요, 그냥 이런 거란다 이렇게 안 됩니다. 감격하지요. 감동받고 감격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기능들이 살아납니다. 저는 그 살아나는 경험,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외국 선교사분이 한 분 그런 얘기 했어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들이 일어나는 그거 나 하고 싶다 그랬어. 그거 나 그거 하고 싶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에 그거 하고 가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기가 복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생기가 죽어있는 우리 기능을 다시 재창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창조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한 말씀을 가슴에 딱 받아들였는데요, 온 세포가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 출출하기 시작하고 감동하기 시작하고 감사가 가슴에서 일어나는데 주체할 수 없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표현할 언어가 없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들이 감사하다는 이 표현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목마를 때 물 한 잔 떠다 줘도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억을 빚진 자에게 누군가가 1억을 갖다 주면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목마를 때 물 한 잔 갖다 준 거 얻어먹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 때문에 인생의 꿈을 꿀 수가 없어 절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빚을 누가 갚았지요? 보험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더라 이 말이죠. 자, 그분이 얼마만큼을 해결을 해줬는지 모르지만 내가 1억이라고 하는 빚을 줘서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의 빚을 가지면 평생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고 이자 내야 되고 자녀 키워야 되고 어떻게 빚을 갚겠습니까? 빚의 종이 되어서 한 평생을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 미래가 없어지는 인생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누군가가 1억을 갖다 줬다. 물 한 잔 목마를 때 갖다 준 것만큼 감사할까요? 어떨까요? 아닙니까? 내 인생의 꿈을 꿀 수 없는 빚더미가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 빚을 갚을 돈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 감사는 얼마만큼입니까? 자기 인생을 도로 찾는 1억 원어치의 감사가 가슴에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어떻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냉수 한 그릇 얻어먹고 감사합니다 하는 말하고 1억 원의 도움을 받은데 감사합니다 하고 말은 언어는 같은 거지만 가슴은 다릅니다. 맞습니까? 가슴은 다르죠. 저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내 사로잡혀 있는 이 죄의 빚에 불모잡혀서 꼼짝도 못하고 내 인생 영생을 잃어버리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빚을 갚아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빚을 갚아주셨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영원한 하늘을 주시면서 너 영원히 살아라. 네 죄는 나한테 맡기고 내가 주는 영생을 받아가거라. 이거 바꾸자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거 바꾸자는 게 십자가 맞나요? 저는 그때 십자가 의미를 경험했습니다. 십자가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뭔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뭔지.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 자체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병이처럼 누워있던 앉아있던 내 기능이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일어나 뛰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영적 기능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걸 알았습니다. 누구만 할까요? 내 마음에 역사하는 경험을 가진 나만 압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론으로 설명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가지고 상대가 경험하도록 인도해야 될 뿐 아니라 경험하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나무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콩씨가 들어갔으니까 나무가 하나 나오는데 보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게 콩이라, 콩나무라, 콩나무. 사과 씨가 들어갔는데 씨앗으로 있을 때는 무슨 씨앗인지 몰랐는데 나무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사과나무가 나와서 사과 열매를 맺어주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입니다. 온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할 때 이 믿음의 의는 바로 이렇게 해서 나무가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뜻이 그분의 뜻과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드디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다. 실물교훈. 예, 그 혼인예복에 보면 예, 마태복음 22장 혼인예복의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누가 뭐 그게 뭐야 가짜야 엉터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감사의 표현을 그저 눈물로 눈물로 울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때의 죄에서 해방된 기쁨. 영원한 천국의 부를 가진 부요함. 영원한 복음, 생명. 이것이요. 한꺼번에요. 바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이 땅의 죄의 짐, 고통의 짐, 인생의 짐, 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짐들 다 내려지면서 천국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이게 은혜의 왕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너무나 천국의 부요함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싱글벙글 정말 그때부터는요 대통령도 안 부럽고 어떤 지위를 가진 자도 부럽지 않고 누구도 부럽지 않고 누구 앞에 가서도 주눅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사람을 만날 때 담력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 앞에 주눅 안 들죠. 제가요 그 이후로요
이제 복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 제가 나가서 복음 전하게 됐잖아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강의를 하면 의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떤데 의과대학에 가서도 강의를 합니다. 저는 의학 의자도 모릅니다. 의사들이 배우는 의학 저는 모릅니다.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분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어떻게 재창조하시는지 그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변질된 우리의 품성과 유전자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제가 알았잖아요. 그거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의학 박사 학위를 주는 박사들 앞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한 개도 떨리지 않고 주눅도 안 들고 얼마나 담력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거 누가 주는 힘입니까? 복음이 주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힘이라 그러죠. 그게 이런 건가 봐요. 아는 게 힘이라는 게 이런 힘이더란 말이에요. 마음에서도 힘을 밀어내주는 힘 말이에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힘 말이에요. 내 자체가 정인으로 설 수 있는 힘 말이에요. 확신 말이에요. 분명하게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 이 말이죠. 저는 그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날에 그때 저는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32년 전입니다. 제 나이 37살 때입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이 죄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혈지역까지 받아주세요. 제가 살고 있는 건 주님 은혜로 사는 인생이네요. 제 삶도 다 주님 것이네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분이 내 주인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죽게 된 나에게 다시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주님이 나의 주인 아닙니까? 나 홀로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다시 살려주신 주인이 주님 아니십니까? 오늘 이후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내 마음에서는 이미 바뀌어졌지만 내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후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시간 이 모든 건 내 가족까지도 이건 나의 이기적인 목적대로 이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도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거 다 받아주세요. 주님이 가져주세요 하고 그분에게 드릴 때요. 진짜 저는 드릴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죄밖에 드릴 게 없었어요. 고통밖에 드릴 게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주님이 이거 받아주시러 오셨다고 하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그분이 받아주시려고 오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꺼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신앙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인 걸 제가 압니다. 왜요? 제가 그 고백이 나왔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떤 번역에는 못 박혀 있어나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이 된 성경도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과거가 아니고 과거의 경험이 아니고 진행형으로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경험은 진행해야 됩니까? 예, 과거의 경험으로 끝나면 또 넘어집니다. 또 자아가 올라옵니다. 이것은 진행이어야 합니다. 이제 이후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분도 아버지 앞에 그분의 믿음으로 받아서 나를 살게 하는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요. 내 안에서 그냥 일어났어요. 안에서 일어났어요. 중간중간에 내가 자꾸 살아나서 문제가 생겼지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만 있었더라면 지금까지 저는 정말 온전한 신앙을 했을 것이에요. 중간에 제가 자꾸 어제 그랬죠? 도피성에 들어갔다가도 지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나오면 잡아먹히듯이.
예수님 밖으로 나오면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지금은 아직도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살도록 우리에게 지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주님께 주님을 믿고 거듭나는 경험을 한 이 사람은 주님의 보혈의 중보로 지켜주신답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믿음으로 오늘도 여기에 용감하게 서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의 제 인생을 그때 드리면서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요. 이거는 약속이라기보다는 헌신이죠. 헌신. 주님, 제 남은 인생도 주님 것입니다. 제 남은 시간도 주님 것입니다. 남아있는 제 모든 인생도 주님이 받아주세요. 그때 저는 그만 통째로 다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죽어버렸으면 오직 좋겠어. 분명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죽으면. 그때 그러면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 가슴 이대로 그냥 하늘 이 몸 변화시켜서 갔으면 좋겠어. 모세처럼. 그런데 저를 이 땅에 두시더라고요. 두시는데 그 뒤로 제가 이제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계기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내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알고 보면요. 그것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붙들려서 나오는 고백이 사랑합니다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제가 이 복음의 깊이를 점점 깨달아가면서 이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그건 네 거 아니야. 너는 죄로부터 공격당하는 희생물이야. 그러니까 죄 그건 네 거 아니니까 괜찮아. 나에게만 와라. 내가 죄로부터 너를 구원해 줄게. 네가 살인을 했든 간음을 했든 네가 고의로 지은 게 아니라 죄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나에게만 달려와라. 제가 그거 복음이라고 도피성 얘기 자꾸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내 거 아닌 거에 대해서 해방되십니까? 그러나 그걸로만 살면 안 되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그분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만나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함께 살 때에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어떤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뿌리가 내리면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하고 똑같지요.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생애가 시작됩니다. 옛 구습은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생애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배우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사는 삶. 이게 순종입니다. 이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순종하는 믿음 1번 했어요. 오늘 2번 나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시더라도 꼭 다시 한 번 더 다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신앙이 아니고 듣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신앙입니다. 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그 율법 속에 있는 복이 나의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애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인데 그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행한 게 아니고 누가 행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증거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면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그 흔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온전하게 하러 왔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법이 어떻게 변하거나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서야 될 이 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법을 무너뜨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법을 온전하게 세워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불모 잡혀서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는 자유가 없는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해주셔서 그 계명을 지키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 얘기를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새로운 계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왔다는 그 율법, 자유롭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다음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예, 맨날 읽고 듣고 이거 나하고 별 상관없이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실행하는 자니.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 예, 결국 복은 이 행함으로 받는데요. 이 복은 궁극적으로 영생의 복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복을 명하노니 곧 영생이라 그랬죠. 바로 영생의 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될 때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어떻게 이제 떡잎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어 가는지 이제 이것도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 제가 경험한 만큼 또 조금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